우리 돈으로 380만 원 정도인 명품 디올 가방이 원가는 고작 8만 원에 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인 불법 이민자 등을 착취해서 싼값에 가방을 만들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라벨을 붙여온 게 이탈리아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개된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고가 브랜드 크리스티안 디올의 가방이 노동자 착취로 만들어진 정황이 이탈리아 법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0일 밀라노 법원이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 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 조장한 혐의입니다. 특히 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는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 실태가 담겼습니다. 공장이 24시간 휴일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작업장에서 재우거나 기계가 보다 빨리 작동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공장에는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고용됐는데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에는 이들이 담을 넘어 도망치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아낀 업체는 가방 한 개당 불과 53유로, 우리 돈 약 8만 원씩 받고 디올사에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가방은 디올 매장에서는 2600유로, 약 380만 원에 팔리는 제품입니다. 법원은 디올 사업부가 공급업체의 실제 작업 조건이나 기술 능력을 확인하지도,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과 검찰은 몇 년 전부터 명품 제조사 하청업체들의 노동 실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명품 원산지의 약 50%가 이탈리아인데 중국인이 현지에 만드는 저가 회사들이 이탈리아 전통 가죽 산업에 타격을 입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디올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동일한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